자,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, 여러분들? 네, 벌써 또 일주일 금방 가는데요. 진짜 올 여름은 무엇보다도 진짜 저도 이렇게 그동안 야외 공연도 많이 해봤지만 올 여름만큼 이렇게 더운 해는 없었을 것 같아요. 더운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게 습도가 높거든요. 어차피 저는 뭐 사실 여기 시민촌에 왔었다 여기 실내지만은 저 작년에는 저 덕수궁 바로 정문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에 일한 적이 있었어요. 작년에 거짓말 안 하고 그때도 제가 그냥 12시 물론 8월이 아니라 6월이었지만 6월도 12시만 땡볕이 따뜻하거든요. 근데 아주 장난이 아닌데 진짜 힘든 거는 뭐냐면은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습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. 습도가 높으면은 제가 이 옷을 입어볼까 했지만 이 옷이 사실은 보기에는 시원해 보이는데 이게 가장 더운 옷이거든요. 옷이 착착 발라붙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올려놓고 습도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또 조금 이렇게 기분 좀 어쩌는 게 오랜 이상에 외래에서 전기세 누진제가 많아가지고 요거 폭탄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.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좀 나라에서 깎아준다 그러니까 좀 깎았을 때까지 좀 깎아주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게 이렇게 아무리 악조건이고 조건이 안 좋고 하더라도 공연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문화적인 이런 거 그 문화적인 목마름, 배고픔이니까 항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시민청이라는 우리 말 그대로 활력분들은 여러분한테 활력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공간 이용하려는 건 아닙니다.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PR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기서 1시간 공연을 하면 됩니다. 하지만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라고 또 시간 빼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도 하여튼 진짜 저희가 많이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시민차 관계자 여러분하고 또 저보다 먼저 한 시간 이상 먼저 나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자리 만들어놓고 노래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가 세팅까지 다 하셔야 되는 우리 시민청 시민청 활동 콘서트 스텝 여러분에게 힘찬 박수 한번 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잘못하면 반응이 좋네요. 저는 제 자유자체입니다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꼭 보고 듣고 하는 고민이 아닌 같은 체험하는 고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항상 우리나라 민속춤이라는 거는 서양적인거하고 자꾸만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물론 어느 나라보다 고유 민족성 있는 음악이라든지 다 그게 다 있지만은 한국처럼 특이하게 우리 사계절 기후 변화 뚜렷한 그게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예술적 작품은 한국만 유일한 것 같습니다.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12박 1년은 몇 달? 12달입니다. 12지 그리고 봄, 여름, 가을 봄 1, 3, 4, 5, 6, 7, 6, 7, 8, 9, 10, 11, 12, 1, 2까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표현한 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그러면 또 나중에 있고 이제 곧 9월이 다가오니까 또 새로운 작품 하고요. 오늘은 또 여러분하고 간단한 설명하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장르가 많고 뭐 장구춤을 모으다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것보다 기본적인 걸 가장 충실하게 우리 민족이라면 민족성 있는 춤을 어떤 건지 그런 걸 설명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인 간단한 팀콤바로 먼저 공연 들어가 보겠습니다.